안녕하십니까, 미인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펜팔 편지를 읽으면서 한번 답장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읽기에 앞서서 오늘 편지는 조금 다른 편지들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업실을 나왔는데 그 작업실 문 앞에 택배가 하나 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프피가 또 망상의 인프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사실은 이거 펜팔 처음 시작할 때 걱정했던 망상 중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누가 장난친다고 동물의 사체를 보내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망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택배가 오고 나서 현실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안고 택배를 개봉을 했는데 사실 이 안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무의미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먹을 거를 엄청 많이 넣으셨어요. 인싸 음식들이라고 하죠. 그 SNS나 유튜브에서 이제 유행했던 굉장히 인싸 과자들, 젤리들 이런 거 많이 꽉꽉 채워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월 21일 날 왔어요, 사실. 근데 답장을 이게 이제야 하게 돼서 사실은 너무나 송구스럽고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빨리빨리 답장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늦게 답장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고요. 택배 너무 잘 받았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택배에 여기서 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들어왔거든요. 다른 것도 보내주셨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우선 이렇게 편지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민구 하트라고 적혀있는 편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편지를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머리띠를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민구 1000,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을 어떻게 기원하는 머리띠인 것 같은데 손수 만들어주신 머리띠까지 같이 보내주시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 이렇게 검은색 블랙 마스크도 이렇게 대형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티슈도,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물티슈도 보내주시고, 선물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변변찮은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편지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머리띠를 하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편지를 읽을 때만큼은 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는 우선 이렇게 편지 봉투 안에 편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편지는 이렇게 곰돌이 편지지로 총 5장, 그리고 이렇게 노트 편지지로 2장, 그래서 총 7장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꾹꾹 이쁜 글씨로 꾹꾹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자, 우선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 들어갑니다잉. 민구님께 하트. 편지 답장 잘 받았어요. 완전 감동. 유유유유유. 요즘 편지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덕분에 편지도 써보고 답장도 받아서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뭘로 전할까 고민하다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영상 수입도 생기고 커뮤니티도 열린다길래 1000명 기원 작은 선물 하나 보냅니다. 하고 이제 하트, 눈, 웃음. 뽁뽁이 대신에 편의점 간식들도 쓸어 왔어요. 소소하지만 제 팬 조공을 받아주세요. 꽉 찬 하트. 인프피 영상 타고 우연히 들어오게 된 민구님 채널인데 영상에서 말하시는 게 너무 스윗하고 섬세하셔서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영상 속에선 세상 착한데 뒤에선 사악한 분들이 많던데 민구님은 왠지 똑같이 좋은 분일 것 같아요. 우리 인프피끼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고 물결 잉크. 아무튼 나중에 변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동안 입덕해서 즐거웠던 기억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웃음. 제가 과몰입 상상쟁이라서 조금 걱정되는 건 우리 인프피들이 다 유리 멘탈인데 나중에 혹시나 악플러들 생기면 민구님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돼요. 유유. 저는 초초초 유리 멘탈이라서 저라면 절대 유튜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구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응원합니다. 하고 하트. 아, 그리고 제가 민구님 영상들 보면서 정말 심장 어택당한 게 몇 개 있는데 얘기해보려고요. 처음엔 인프피 영상 보고 들어왔다가 크라이너 소개 영상 보고 말뚝 박아야겠구나 생각했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 둘러보다가 영화 영상에 커피 1만 잔을 사서 그녀가 내 생각에 반잔 못 이루게 하겠다 이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 하트 3개씩이나. 민구님이 만드신 건가요? 타이틀 진짜 미쳤습니다. 유유유. 그런데 전혀 예상 못했는데 댓글 답장도 해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쳤다가 제 이름 보고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가로 열고 제가 이렇게나 유리 멘탈입니다. 제 심장이 남아나질 않아요. 가로 닫고 그래서 영상 내내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 곡 추천해주셔서 듣다가 이거 풀버전 들어보려고 검색해서 다시 들었거든요. 아 가사 미쳤습니다. 두 번째 심장 어택 화살이 심장을 간통했죠. 가사가 처음 시작 1부터 마지막 10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완벽하게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가사에 전부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물론 민구님이 띄워주신 노래라서 더더더 좋은 거겠지만요. 꽉 찬 하트. 저는 지금까지 타니, 엑스,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이 노래가 사랑 노래 최애거든요. 근데 이제 한여름밤의 꿀이랑 나띵이랑 공동 최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트. 좋은 노래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나띵이 좋았던 이유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거든요. 추억여행 플러스 TMI인데 말해도 괜찮나요? 익명이니 또 용기가 나네요.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자존심 상하니까 첫 느낌으로 할게요. 첫 느낌썰. 제가 20살 때 28살 남친을 만났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 그땐 그런 게 더 어른 같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때 자취하고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사는 중이었는데 남친이 저한테 계속 조금씩 돈을 빌려서 거의 200에서 300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남친이고 뭐고 이제 감정도 없고 헤어지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돈 받으려고 억지로 질질 끄는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사친이랑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생 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어차피 이 남친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남사친도 여친이 없으니 남사친이 진짜 여친 사귀기 전까지만 사귈래? 이렇게 장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남사친이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1도 없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전 그냥 장난이었으니까 평소랑 똑같았는데 남사친은 그 다음날부터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제 집 앞으로 와서 아침 못 먹고 나오는 저를 위해서 삼각김밥이랑 우유를 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이 먹으면서 학교 같이 가고 학교 끝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아님 둘이 놀러가고 거의 맨날 붙어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처럼 똑같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둘이 지하철 벤치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을 수 있구나를 처음 느껴서 충격이었죠. 근데 그 다음 이틀 뒤인가 남사친이 자기가 노력해봤는데 감정이 안 생긴다고 다시 친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쿨하게 오케이 하고 다시 친구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처음 느낀 건데 제가 그 이후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사귀었지만 현재까지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기분이라는 걸 잊고 살았었는데 민구님 나띵 듣고 가사 보면서 그때 그런 감정이 있었지 싶으면서 심장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가 나띵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다들 연애하면 그런 감정을 다 느끼나요? 저만 여러 번 연애해도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순수함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띵 듣고 또 듣고 무한 반복 중 하트. 아무튼 민구님 덕분에 많은 좋은 감정들 다시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트. 인프피라서 이상적인 것들이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하고 가로 열고 그 남사친도 인프피였거든요. 가로 닫고 지금은 제 주위에 인프피가 없어서 깊은 공감 상대가 없는데 민구님 채널 보고 뼈 때리는 취향 저격 영상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즐겁게 보고 있답니다. 가로 열고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민구님 채널에 다 있어서 행복해요. 하트 가로 닫고 오늘도 역시 TMI 투성이었지만 민구님이 모든 얘기 다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민구님 답장 너무 감사하고 나띵 노래 너무 잘 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편지지를 초과해서까지 엄청 길게 해버렸어요. 지우로 하셨다면 죄송해요. 가로 열고 글만 쓰면 길어지는 인프피 종특 가로 닫고 아무튼 민구님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있으시길 언제나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인프피 화이팅 하트 눈 그리고 이제 민구님의 찐팬 익명으로부터 믿다봉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익명님 이렇게 글을 꽉꽉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동입니다. 답장하기 앞서서 1도 지루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은 답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머리띠. 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꽉 쫓매네. 잠시만요. 요것만 머리띠만 이렇게 다시 하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민구 1000. 이거 뒤에도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익명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익명님 답장 들어갑니다잉. 자, 우선은 익명님이라고 하셨지만은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익명님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냥 익명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편지지에 이렇게 글을 꽉꽉 채워주시고, 그리고 요 근래에 이렇게 하트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트를 엄청 많이 그려주셨어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그 간식들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힘들고 일하다가 피곤할 때 파이팅 되고 위로되고 응원되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프피, 역시 인프피 영상 타고 뒤에 와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제 영상들 많이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 영상들이 사실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매니아층이 좀 좋아하는 영상들이어서 사실은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좋아해주시고 응원과 칭찬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이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힘을 주고자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도 더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좀 스윗하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저는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좀 우울한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조금은 까칠한 면도 있고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라도 실망하실까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이렇게 드렸던 Nothing이라는 노래, 이제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이라는 음악이었죠. 그 Nothing이라는 음악을 또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여름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뭔가 우리 인프피들 감수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사실 추천을 드린 거였고 그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왜냐면은 익명님께서 제 영상마다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익명님한테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Nothing이라는 음악을 추천해드린 거였는데 제가 상상했던, 기대했던 거 엄청 이상으로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힘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뭐 남자친구분 얘기랑 과거에 남자친구분 얘기랑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 20살 때의 그 감수성, 그 좀 달달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썸 아닌 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한여름밤의 꿀처럼 이런 잠깐의 달달함을 좀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달달하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맞아요. 저도 그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는데도 너무나 행복했던 이 감정들, 이건 사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냥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사실은 이것만큼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저도 근데 무슨 감정인지 충분히 느낍니다. 근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좀 안 맞았죠. 좀 뭔가 이 마음에 공감이 조금 덜 됐는지, 아무튼 뭐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물론 또 인프피 특징이 또 그냥 쿨하게 알겠다 오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냥 쿨하게 오케이 한 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러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연애를 해보셨지만은 그때의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뭐 순수함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아직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은 조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의 그렇게 순수했던 설레임을 그때만큼 느낄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직 상대를 못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더 큽니다. 왜냐면 그런 감정은 나이를 그리고 어떠한 기준과 틀을 다 초월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이 들어서 못 느낀다기보다도 아직 그런 상대를 만나지 못한 거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곧 그 상대를 만날 수도 있다. 뭐 곧은 아니어도 그 감정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프피끼리만의 그 공감대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지금 주변에는 인프피 분들이 없으셔서 이런 좀 깊은 공감
공감대를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글을 좀 되게 정성스럽게 많이 써주신 거죠. 저는 진짜 많이 공감합니다. 사실 진짜 많이 공감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인프피드 분들도 익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공감하고 그 감정을 다 공유할 것 같아요. 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Nothing이라는 노래 가사가 맞아요. 약간 진짜 이상적인 행복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런 날이 그 설렘이 다시 왔을 때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사람 관계나 이게 사랑의 감정이든 뭐 우정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설레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설레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설레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먼저 노력을 해야 상대방도 노력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제가 하는 노력에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안타깝게도 그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 설레임이 만약에 오더라도 뭐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익명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여기 혹시 보고 계신 모든 인프피들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설레임의 감정이 올 때 노력을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게 싹 진지해졌죠. 무튼간에 근데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가는 그 글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또 제 영상에 제 채널의 영상들을 또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제 채널에 다 있어서 행복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왜냐면은 제 채널이 사실 정체성이 이렇게 막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채널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랬는데 전 이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하나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하다가 그냥 재미없으면 딴 거 하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딴 거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은 두루두루 여러 개 하는 사람이 이것 또한 내 정체성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이걸로 뭐 떼돈을 벌고자 그리고 무슨 경제적인 수익을 벌고자 하는 것보다도 저도 어떤 해소의 목적과 어떻게 보면은 좀 취미생활 같은 저도 이런 행위라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안 좋아해 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은 했어요. 그냥 안 좋아해 주더라도 많이 안, 내 영상을 많이 안 보더라도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하자라는 거였는데 또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하트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편지와 뭐 칭찬 파티에 칭찬 파티 완전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 영상 끝나고도 제가 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거에 선물에 비하면 진짜 완전 새 발이 피겠지만은 그래도 제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오늘 편지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과 하트가 이렇게 완전 폭포수 마냥 흐르는 편지를 또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유튜브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제 작업도 개인 작업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좀 낭만 있게 살고 재밌게 살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튼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감정과 생각이 들게 하는 편지였고요. 다시 한 번 더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도 그럼 답장을 여기까지 한번 좀 마무리를 하고 준비한 조그마한 그 선물 영상 끝나고 한번 쓱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찐팬이를 자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저를 이렇게도 이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애정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편지지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역시 익명님께서 언제라도 제가 질려서 가시더라도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진짜로 이건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 주셨으니까 이거의 기억만으로도 저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말하다 보니까는 엄청 TMI에 무슨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 했는데 익명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고 언제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입니다. 우리 인프피들 그리고 익명님 화이팅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익명님 제 이제 작은 선물을 이제 꺼내겠습니다. 사실 이게 선물이 아니라 고문일 수도 있는데 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알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은 그 여자 파트인데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그냥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테이크를 좀 몇 번 갔는데 여러 번 갔는데 계속 불러도 똑같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